맷벌을 갈해 걷고 춘망사 시작해 볼게요. 조선 중기 가는 기생홍랑이 지은 평시조. 아, 이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 기생홍랑이 지은 평시조. 아, 근데 기생이라는 말 요즘은 잘안 쓰는데 그냥 기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경도 흥원의 관기였던 홍랑이 이곳에 부임해온 최경창과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며 부른 이별의 노래다. 나는 당나라 때의 시인 설도가 연인을 그리워하며 불렀었던 한시, 총네 수가 전해지는데 그중 제3수.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며 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결국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옆에 오른쪽 잠깐 정리된 거 한번 살펴볼게요. 가와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상황에서의 화자가 보이는 행동과 정서는 다른데 이거를 살펴봅시다. 가는 글의 종류가 시조, 나는 글의 종류가 한시라는 점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각 갈래의 특징, 각 갈래의 형식상 특징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밑에 미리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이별에 대처하는 두 화자의 태도가 가에서는 아, 떠나가는데 이거를 보면서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과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 나를 잊지 말아요. 나는요, 당신과의 인연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탈함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42페이지, 422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시면 글의 종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원절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 해놓고 쓸게요. 다섯 자 곱하기 네 줄. 요렇게 쓸게요. 그래서 오원절구라는 건 다섯 자 곱하기 네 줄. 일곱 자 곱하기 네 줄도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 칠원절구지. 여덟 줄도 있어요. 오 곱하기 팔은 오원율시. 칠 곱하기 여덟 줄이면 칠원율시. 근데, 어쨌든 한시 얘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엄청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정형시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오른쪽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절구라는 거의 구조, 그러니까 네 줄짜리 한시의 절구는 기승전결 4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에선 시상이 일어나고, 승에선 시상을 끌어올리고, 전에서는 시상이 전환되고, 결에서는 마무리됩니다. 기승전결 1, 2, 3, 4 의미상 한 단이 각각 대꾸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뭐라 그래요? 기상. 기자가 일어날 기자야. 감정이 일어납니다. 승, 감정이 상승하고요. 전, 감정이 전환이 되고, 결정, 시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기승, 전, 바뀌고, 결, 마무리. 이러한 구조. 그래서 기승전결, 기승전결.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올게요. 살펴봅시다. 맷벌을 갈해 걷고, 아, 해석도 나와져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맷벌을, 산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갈해 걷고, 골라서, 갈해, 잘 가려서, 걷고, 꺾어서, 이런 뜻이에요. 산의 버드나무를 예쁘고 잘생긴 것을 골라서 가려서 꺾어서. 시작할게요. 글의 종류 뭐라고요? 시조라고요. 시조도 형태상 정형시에 들어갑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세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3장. 맷벌을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입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라놨더니 작게 몇 덩어리 나와요? 6덩어리 나오지. 하나하나를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 6구. 글자 수로 따지면 45자 내외로 끊겨요. 45자 내외라는 건 글자 수가 꼭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한두 글자씩 좀 여유가 있다. 하지만 초장, 중장, 종장, 마지막 줄, 종장의 첫 구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항상 삼음절, 세 글자로 끊깁니다. 요렇게, 밤비에, 요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원래는 고려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대부들이 쓰이기 시작했으나 중기 이후부터 기녀들이 시조의 창작 계층으로 합류하고 후기가 되면서 평민들도 합류하면 평민들은 합류하면서 솔직히 이런 거지. 쓸데없이 요점 없이 말을 길게 하는 건 차라리 쉬워. 짧게 줄여서 요약하는 게 차라리 어렵지. 그래서 평민들이 쓰는 시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사설시조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내용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맷버들 산 버드나무를 갈해 꺾어서 좋은 가지만 가려서 꺾어서 왜? 떠나는 님한테 보내줄 선물인 거거든. 좋은 가지만 꺾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님에 대한 정성, 사랑.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맷버들을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에게, 뭐뭐의 손데, 누구누구에게, 님의 손에가 아니라 님에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님의 손, 님에게 보낸다지, 보낸다 님에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도치. 그냥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지. 요게. 순서 바꾸세요, 표시니까. 맷벌을 골라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내가 버드나무 선물로 드릴 테니까 주무시는 창문 밖에 버드나무 요렇게 좀 심어주세요. 잘 심어서 이파리 나고 꽃이 피면 그걸 보면서 밤비에 새 잎과 꽃이 나면 그것을 나인가? 라고 여겨주세요. 이별 선물 드릴 테니까 볼 때마다 제 생각 해주세요. 이런 거겠지. 맷벌을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초장은 시적 화자의 행위.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라면서 청자에게 대한 부탁. 밤비에 새 이파리와 꽃이 나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역시 부탁. 결국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하고 싶은 부탁은 이거죠. 뭐라고? 나를 잊지 말아요. 이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난 너도 나를 잊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 잊지 않으면서 님 보고 잊지 말아야라고 말아달라고 해야 될 테니까요. 여기에서의 제일 중요한 소재는 뭐겠어요? 맷버들, 버드나무죠. 버드나무를 보면서 나라고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맷버들 체크하고 맷버들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나예요. 시적 화자의 분신. 사랑, 정성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새 잎이 나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여기 볼까요? 님이 화자로 여겨지길 바라는 대상,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 떠난 님이 머물게 된 곳이 먼 곳에 화자가 밑줄. 화자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 사실은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먼 곳에서도 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줍니다. 데스카야. 누가 나 싫다고 떠나면은 니까짓 게 감히? 하면서 그냥 꺼지라고 그러고 잘 살아야지. 자꾸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 평시조. 감상적이고요. 애상적. 애상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처가 될 만큼 애, 슬퍼요. 그냥 슬퍼. 이런 뜻이죠. 맷벌들. 이별.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시적 청자에 대한 부탁. 혹은 당부, 나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지. 상징적 소재 맷버드를 사용합니다. 도치법, 문장 순서를 바뀌어놓은 거 사용하고 있죠? 어디에서? 초장에서. 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대화적 어조를 사용합니다. 대화체를 사용합니다. 에이, 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네, 요 정도도 대화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춘망사. 무슨 뜻이에요? 봄에, 봄을 그리워하는 사. 노래. 기승전결. 4단 구성입니다. 기 밑에다가 기라고 해놓은 거에다가 그냥 한번 쓸까? 특별한 정서가 기. 일어남. 승. 특별한 정서가 상승, 혹은 정서가 고조, 혹은 정서가 심화, 전, 정서의 전환, 결, 정서의 마무리라고 해도 되고, 시상의 마무리. 이렇게 갈 겁니다.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옆에 오른쪽. 다섯 글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다라고 그랬죠? 5 곱하기 4. 그래서 오언절구. 오언절구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정형시예요. 한 줄이 다섯 글자거나 여섯 글자거나 네 글자거나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다섯 글자씩 써야 돼.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 묘. 넷째 줄 마지막 초 어때요? 중성, 종성을 비슷한 글자를 갖다 써놔야 돼. 예를 들면 둘째 줄맨 끝이 뭐뭐뭐뭐 강이라고 했으면 넷째 줄도 강, 뭐 항, 랑, 망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음이 와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운자, 운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한시 짓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 글자 수 맞춰야 되지. 기승전결 감정의 변화도 나타나야 되죠. 둘째 줄, 넷째 줄 음도 맞춰줘야지. 근데 첫째 줄은 맞춰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아, 이 운자는 둘째 줄, 넷째 줄, 승, 결 얘네를 맞추는 건 필수. 기입구에서에 맞춰주는 건 선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암튼 그렇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해석 볼게요. 솔직히 여기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 이거 본다고 이거 보고서 어떻게 누가 해석을 하냐. 아, 물론 할줄 아는 사람이 있겠죠. 저예요. 시작해 볼게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예요? 꽃잎이 지고 있어. 이거 늦봄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꽃은 봄에 폈다가 봄에 집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계절이 변화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껴집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아, 기꾼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간의 흐름. 괄호 열고. 추상적 개념을. 꽃잎이 진다라고 하는 구체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감각화하고 있다. 모든 말이 다 맞는 거 맞을 거예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지고라는 글자 옆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그리고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 아, 뭔가 떨어지고 있구나. 하강적 이미지. 만날 날은 아득하다. 기약이 없네. 그대와 내가 만날 날은 아득하구나. 언제 만날지 약속할 수가 없겠구나. 아, 지배적인 정서 안타까워. 꽃이 지는 것만 해도 슬픈데 다시 만날 약속을 할 수가 없네. 안타까워져. 무어라, 감탄사, 느낌표 꽝 써주고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영탄적.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이 마음과 마음은 누구예요? 너와 나죠?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맺지 못하고 무엇을 맺지 못하고 인연을 맺지 못하고 한가되이 헛되이 풀잎만 맺으려는 곳. 마음을 맺지 못하고 내가 맺는 건 풀잎밖에 없구나. 됐을까요? 마음은 맺어지지 않는데 풀잎은 맺어지죠. 풀잎 보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맺어지고 싶은데 왜 우리 사랑은 맺어지지 않을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죠. 나하고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풀잎 밑에다가 또 뭐라고 쓸수 있어요? 나하고 달라. 객관적 상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을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옆에 대조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풀잎이 달라요. 알았어. 옆에다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써줄게. 풀잎이랑 내 마음이 달라. 그리고 대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뭐 별거 있나? 됐습니다. 밑에 것도 확인하러 갈게요. 한시의 오원절구요. 예상적이에요. 슬프단 얘기죠. 체념적. 그렇죠. 우리 탓이 맺혀질 수 없으니까. 꽃잎과 풀잎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정형시의 율격에 맞추기 위해 운자를 사용했습니다. 누구? 둘째 줄, 넷째 줄, 첫째 줄, 끝부분. 그러니까 옆에다가 쓸까요? 로, 묘, 초. 로묘, 초. 기승전결 구조, 전구와 결구가 서로 대꾸가 됩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오케이. 가의 화자는요, 맷버드를 꺾어서 보내고 있죠. 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화자는요, 풀잎을 엮어서 맺혀놨죠. 풀잎은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맺어지지 않는구나. 다시 볼수 없는 안타까움, 허탈한 마음. 그거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달래는 거기도 하고. 맷버드를 님에게 보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일단 맷버드 자체는 이별의 선물이면서 내 마음이에요. 당신 너무 보고 싶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당신 곁에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아, 부럽다, 맷버들. 화자의 바람, 늘 봐주세요.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거죠. 맷버들의 기능은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와 님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매개체. 그걸 보면서 나를 떠올려 주세요. 화자를 떠올리게 만듦. 나에서는요, 풀잎은 맺어지는데 나는 맺어지지를 않죠. 풀잎은, 꽃잎은. 하지만 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강조해 줍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조, 대조라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오원절구의 형식적 특징, 한 구절에 다섯 글자씩 네 구절,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기승전결. 둘레 마지막 글자가 운자. 첫 번째도 운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둘레 필수. 첫째 줄 선택. 뭐, 그 정도죠. 옆에 1, 2, 3, 4, 5번.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2분 시작. 1번,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 둘다 이별에 정한, 아, 보고 싶어요죠? 고민하지 맙시다. 1번,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다른 건 쳐다도 보지 마. 그냥 예, 외워두는 거죠. 2번, 가와 나의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물어보면, 일단 2번 문제 별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렇게 글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해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번, 가, 시조, 각장은 사음모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왜요? 맷벌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읽죠. 그런 거 사음모라고 그러지. 1번 좋아. 각 장은 모두 유사한 식구가 대응되고 있다라는 말은 대꾸법 쓰고 있다라는 건데 대꾸법 다 나오나요? 아니요. 2번이 정답. 3번.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아우, 좋아. 4번, 한시, 기승전결, 4단 구성. 아우, 좋아. 5번, 기승전결,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423쪽에 5번 문제로 가세요. 라고 써놓고, 5번, 방금 우리 써놓은 내용 연결해 놓으면 되지. 다음, 4번. 3번 문제. 맷벌들은요, 화자와 님을 이어주는 매개물 맞죠? 자연친화, 자연을 사랑해? 그런 거 택도 없는 얘기. 사랑 얘기하는데 옆에 자연이 눈에 비이니? 당연히 안 비지. 화자를 떠올리게 하는 수단, 오케이. 님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정성, 어허.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마음, 어허. 4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구에서 시상이 일어나고 전개되고 전환되고 마무리됩니다. 틀린 얘기 몇번할 거예요? 4번. 전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 아니요.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무어라, 맘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무어라, 맘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다섯 단어 중에 감정을 나타낸 단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 5번은 아까 써놨으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두 화자의 정서와 행동에 주목해서 아래 표현을 아랫 말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디 있을까?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정서.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합니다. 님을 그리워합니다. 한 군데만 체크하면 되지. 끝.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 맷벌들을 님에게 보낸 이유는 뭐예요? 하, 우리 헤어졌지만 내 사랑은 변함없을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요. 풀잎을 맺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인하고 회포를 풀고 싶지만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떠나간 님 그리워하지 마시라고. 밑에 나와 있는 2번, 딱히 보실 필요 없고요. 3번의 1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중요해요. 이거 외우는 겁니다.
평시주의 형식적 특징. 초장, 중장, 종장, 삼행. 삼장육구, 45자내외. 삼사조, 사사조, 사음보. 삼사조, 사사조, 사음보. 무슨 말이냐? 글자 수 3개, 4개, 3개, 4개. 사음보. 한 줄을 네 덩어리로.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 한시 오원절구의 형식적 특징. 5 곱하기 4. 기승전결. 승결. 마지막 글자, 운자. 기꾸, 아분하는 경우도 있음. 첫째 줄 맞춰준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이미지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시,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옹. 뭐뭐뭐뭐뭐뭐뭐뭐, 옹. 얘네 둘이 음이 비슷하면 된다. 그리고 얘도 같으면 좋고.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옆에 3번. 죄송해요. 당신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가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또 늦게 보내드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네요. 한시와 시조의 차이 공통점 뭡니까? 밑줄. 일정한 형식이 있다. 말 되게 어렵게 하네.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둘다 정형시. 하지만 차이점. 시조는 한두 글자 어겨도 오케이. 시조는 뭐 한두 글자 틀리면 오케이. 하지만 한시는 큰일 나. 글자 수 절대 틀리면 안 돼. 시조는 시상의 흐름에 제한이 없지만 한시는 기승전결 제한이 있습니다. 한시는 운자의 위치에 제한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한시. 빨간색 시조, 파란색 한시. 요렇게 그냥 일부러 구분해 드렸고요. 밑에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한국 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있어요. 가와 나를 통해 한국 문학에는 화자의 정서와 표현의 방식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해볼 수 있는 보편성.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헤어지면 보고 싶어요. 그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래서 보편성. 형식적인 면에서 정형성을 추구해왔던 전통도 보편성. 이렇게. 그러니까 정형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야. 헤어지면 슬퍼요. 전 세계 사람들. 형식에 맞춰서 시를 쓰자, 전 세계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형식에 맞춘다라고 해도 시조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특수성. 시조라는 것 자체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됐을까요? 옆에 427페이지에서는 뭐 확인할 만한 것들 딱히 없고요. 밑에 됐고 이와우 흑불일체 산중문답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보시면 외부 지문 형태로 해서 나타나겠지 정도죠. 428, 429 요쪽에 빈칸 치우시는 것도 해 오시면 된다. 오케이. 수고했어. 끝.